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캐치앤릴리즈는 포획 후 살아있는 상태로 물고기를 물속에 되돌려 보내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면 쉽게 물고기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캐치앤릴리즈는 물고기의 개체수를 좀 유지하고요, 물고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레저로서 플라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고기를 놓아주세요. 근데 물고기를 놓아줄 때 어떻게 잘 놓아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효과적인 캐치앤릴리즈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지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물고기를 뭐 힘을 뺀다고 낚싯대를 잡고서 계속 있다가 물고기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물고기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려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먹이 활동이나 또 헤엄을 잘 못 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빠르게 랜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너무 확 땡긴다기보다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땡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는 거예요. 플라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아마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미늘을 있는 것을 사용을 해요. 미늘이 있는 것을 왜 사용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늘은 바늘이 휘어진 그 끝부분 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살에 걸리게 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작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늘이 있는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빠질 때 물고기에 피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라이 낚시를 시작했을 때는 미늘이 있는 바늘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차츰 물고기가 상처나고 막 피를 흘리는 것을 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미늘을 다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늘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셉으로 그 끝부분을 딱 집으면은, 벤치처럼 딱 집으면은 부러져요. 쉽게 부러지니까 미늘 부러뜨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바늘 중에서는 BL이라고 바브리스라고 하는 바늘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L이라는 바늘을 사서 사용하는 편이고, 뭐 이미 미리 사놓은 바늘들은 미늘을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늘이 있다 보면 이게 물고기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특히나 이제 옷이나 뭐 심하게는 사람의 턱 이런데 걸려버리면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박히게 되면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근데 계곡에 있는 상태에서 박힌 상태로 응급실 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안전하고 그리고 물고기도 안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미늘을 부러뜨리는 방법은 포셉으로 찝기만 하면 쉽게 부러진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미늘이 없으면 물고기가 빨리 떨어지지 않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미늘이 없으면 잘 떨어지긴 합니다. 쉽게 잡지 못해요. 하지만 방법을 알면 쉽게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늘이 있으나 없으나 큰 별반 차이 없게 물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잡기 위한 낚시를 한다면 미늘을 사용할 것이고, 레저로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스포츠로서 낚시를 한다면 아무래도 미늘이 없는 바늘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물고기들의 입에 통증이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미늘 있는 바늘을 사용하려고 하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화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설령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 주변에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들어 올릴 때 손으로 잡으실 텐데 그 손의 체온이 물고기의 몸의 체온과 많이 다르겠죠? 사람의 체온은 굉장히 물고기보다 한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손으로 만지게 되면 물고기가 이제 표피에 자극이 와서 그게 벗겨지면서 나중에 릴리즈에서 돌아갔을 때 그 부분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손은 충분하게 물에다가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물고기를 들어 올려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랜딩넷 등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담아내면 물고기의 생존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는 손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잡아야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정확하게 훅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끼를 삼키지 않고 물고기의 주변에 걸려서 물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훅셋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가 흘러내려온 것을 보고서 정확하게 챔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물고기들이 그 먹이를 목구멍 속으로 삼켜가지고 빼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막 혀도 막 잘려져 나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훅셋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진은 빠르게 찍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막 그 바늘에 끼인 채로 들어 올리거나 혹은 뭐 손으로 만져서 막 사진을 찍거나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고기를 5초 이상 물 밖으로 빼내게 되면 물고기들의 생존율이 위협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사진을 찍고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물고기는 천천히 살려서 보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꼬리를 잡고 막 흔들어가지고 몸을 강제로 흔들어서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물고기는 불려주실 때는 상류 쪽으로 머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헤엄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고 놓아주었을 때 부상이나 스트레스로 사망하고 죽지 않는 물고기들은 먹이와 성장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 퍼센트의 생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행동, 하나의 릴리즈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생존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자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로서 이 플라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 릴리즈를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또 그러한 장소에서 물고기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원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낚시해 오시면서 바늘에 미늘을 부러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올바른 캐치 앤 릴리즈를 위한 방법, 플라이 플래닛이었습니다.